진짜 할 거야? 응. 아. 멋있겠지? 아니. 무슨 색으로 하지? 노란색. 아니. 왜 정색을 해? 빨간색. 아니. 초록색. 뭐야? 어. 핑크. 상상을 해봐. 오, 핑크. 오,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와. 어, 좋아할 것 같아. 뭐? 야,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을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아, 어떤 색을 해도 어울릴 것 같지만. 그냥 검은 색으로 하면 안 돼? 흰머리 염색하니? 어.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동양이는 검정색 머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염색을 안 했던 거야. 근데 기분도 전환할 겸 한번 해보려고. 어떤 색 할지 궁금하지? 어. 내가 따라갈까? 따라오기 뭘 따라와? 염색한데 창피하게. 내가 무슨 애냐? 참 이상해. 보통이랑 원희는 제가 염색한 거 모르거든요? 어, 갔다 오면 반응을 봐야겠지. 깜짝 놀랄 건데. 아빠의 그런 모습 처음 볼 텐데. 기대해. 아,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아, 핑크색 하지 마. 아, 핑크색. 아니, 하지 말라고. 진짜 꽃미남이 돼서 돌아올게. 아니. 아, 그냥 하고 싶었어요. 과연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엄마! 어? 왔어? 어. 한번 보자. 아! 뭐야! 왜? 멋있지 않니? 아니? 와, 멋있지? 진짜! 짱 멋지지 않냐? 아니? 호스토리! 왜? 아빠 왔다!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완전 멋지지 않니? 아, 이제 아빠도 20대 같아. 뭐 염색한 거야? 그럼 염색했지 뭘 만져 임마. 왜 염색? 아, 또 뿌렸을 줄 알고? 어. 염색한 거야. 아, 염색 왜 했어? 아, 이제 새도 됐으니까 아빠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니? 표정이 왜 그래? 별로 안 멋있는 거 같다.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멋있어. 그치? 멋있어. 숙제하고 있었어? 어, 숙제하고 있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씨. 언니는 수업 중이야? 어, 언니 수업 하고 있어. 아, 지금 가면 안 돼. 아니, 몰래 안 돼. 숨중이구나. 아니, 혼자 왜 느끼고 있어? 어?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나쁜 놈들. 그래야 돼, 나 좀. 원영. 원영. 아빠 어때? 왜 말을 안 해?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야, 솔직한 감상평을 해봐. 어떠냐고? 어. 별로. 별로야? 어, 진짜 별로야. 뭐냐? 야, 아빠 흰머리. 너 되겠지? 뭘? 바쁘게. 뭘 바쁘나? 흰머리 아니야. 야, 이거 뽑으면 안 돼. 네 이제 흰머리 못 뽑아, 아빠. 아, 얘는 진짜 이상한가 봐. 어.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이렇게 하랬잖아. 나 안 그랬어. 나는 원래 다크 그레이 할랬거든. 엄마가 애쉬 그레이 하라 그랬어. 염색했어? 어, 염색한 거야 이거. 그럼 가발인 줄 알았어? 뽑으면 안 돼. 나 근데 할 말이 없다 지금. 원이나? 그냥 염색을 안 하면 안 돼. 이 머리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 어, 그러면 섭이는 어떡하지? 섭이는 그러면 흰머리. 야, 할아버지 됐어. 몸에서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머리카락에 영양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섭이는 흰머리밖에 안 자라. 아니, 근데 이런 섭이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어. 영상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쉬우니까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티부터 갈아입어야겠지? 어, 제 티 중에는 그런 느낌 나는 게 없으니까 엄마 티 입을게요. 이거는 별로고. 오! 오! 깔맞춤 깔맞춤! 반짝이 있어요. 반짝이 반짝이. 이걸로 갈아입을게요. 엄마 보면 혼나겠지만 그냥 입어볼게요. 짠! 갈아입었습니다. 뭐 좀 땡기긴 한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해볼게요. 면도부터 해야지. 면도. 면도기야.
자, 다음은 뭐 해야 되죠? 유튜브부터 볼게요. 메이크업 유튜브. 제가 화장품이 없으니까 엄마 걸로 해야 돼요. 아, 렌즈. 어, 베이스. 베이스를 바르래요? 베이스부터 찾아볼게요. 베이스, 베이스야, 베이스. 오, 메이크업 베이스. 이거 바르면 되겠는데? 이거 엄마가 아끼는 것 같은데 그냥 쓸게요. 나중에 뭐 혼나겠지만. 아, 그리고 눈썹도 해야 되잖아. 섀도우도 그려야 되고. 어, 이거 그래, 눈썹 올려야지. 속눈썹 올리는 거 이름 모르겠고. 어, 이거 뭐지? 어, 일단 챙겨. 어, 이거 광내는 것 같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 아르마니니까 뭔가 좋겠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건 뭐지? 컴플리트 케어? 이건 뭐 하는 거죠? 어, 일단 챙길게요. 어, 그리고 이거 몰라, 다 챙겨. 어, 찍게, 찍게. 찌개가 뭐가 많은데. 찌개가 없네. 찌개, 찌개, 찌개. 찌개가 없네. 찌개. 어, 찌개.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아. 어, 이거 조금 내려왔다. 이건 작은 거. 오케이. 다음 베이스를 발라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일단 엄마가 아끼는 거 발라볼게요. 뭔가 좋으니까 아끼겠죠.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콧물처럼 바르던데 저 사람. 그냥 아끼지 말고 내 거 아니니까 막 발라. 아, 이거 엄마 얼굴에서 난 그 냄새다. 아, 화장품 냄새. 아, 막 이래 비비면 되나? 더 발라. 아끼지 말고 더 발라. 내 거 아니니까. 아, 맞다 맞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 막 이렇게 때리더라. 왜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됐나? 와, 무슨 뭔가 샤랑샤랑한 느낌이 드는데? 다음, 컴플리트 케어. 아,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일단 발라봐. 뭔지 모르겠지만 발라봐. 뭔가 좋아 보여. 그리고 아, 그 뭐 토토토톡 하는 거 없나? 토토토톡. 어, 없는 거 같아요. 손으로 두드릴게요. 아, 이 손으로 두드려서 언제 다 하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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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같아요. 요걸로 해볼게요. 오, 좋다 좋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줄게요. 어, 얼굴이 흐옇다. 어우, 얼굴 화장 떴다. 그냥 개목될 것 같은데? 자, 목도 색깔이 나름 이상하니까 목도 칠해줄게요. 아, 아이돌이 아니라 유령이 탄생할 것 같은데. 아, 아,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아. 다. 아, 눈썹. 어, 나 눈썹 괜찮은데? 아, 눈썹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자, 파우더 펜슬은 뭐 하는 걸까? 아, 이게 눈썹 같다, 눈썹. 파우더 펜슬, 이거 눈썹 그리는 거 맞죠, 이거? 아, 눈썹은 근데 나는, 아, 눈썹 잘생겼네. 눈썹 할 게 없는데. 아, 눈썹은 좀 잘라야 되네. 아, 짝짝이 눈썹이다. 여기는 엄청 두꺼운데 여기는 얇고 이러고 다닐까? 다음 뭐 해야 돼? 아, 눈썹 라인 요렇게? 이렇게 맞춰서. 아, 이게 딱 높은 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안 맞는데? 에이, 그냥 해. 에이, 눈썹 오케이, 완벽해. 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해. 엄마, 이런 것도 있어? 뭐 써야 되지? 착색이 잘 안 되네. 어, 너무 진하다. 어, 망했다. 어, 어, 근데 맞은 것 같은데? 어, 눈티 반티 됐어요. 어떡하지? 벌써 발랐는데 어떡해. 그냥 해. 아, 눈 찔러서. 아, 어, 그냥 괴물 같은데. 떨어! 눈 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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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지마. 아니, 눈 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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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지마. 엄마의 반응 궁금하죠? 반응을 볼게요. 엄마. 응? 어때? 뭐야? 왜 소리를 질러? 자, 카메라부터 들어. 아니, 돈 많은데 지금. 이거 어때? 와, 멋있지? 아니, 아이돌 같지 않아? 아이돌? 아니, 그러면 엄마 같아. 깔맞춤 했어. 그건 내 거 아니야? 어, 이건 엄마 티. 아, 잠깐만 입었어. 자, 보선돌에 원이 반응 또 보러 가자. 가자. 아, 이거 왜 하냐? 원이의 반응을 한번 보자. 원이야, 방에 있어? 아, 아빠 어때? 아, 뭐야 이게? 왜, 어때? 아이돌 같지 않아? 아이돌? 아니, 그러면 이상해. 뭘 이상해? 딱 아이돌 느낌 나잖아. 뭔가 삘이 오지 않니? 뭔가 그런 느낌은 오는데. 그지, 오지 오지. 오면 된 거야. 오케이, 아이돌. 아니, 느낌. 자, 버섯돌이 반응 보러 가자. 나 아파. 원이야. 응? 멋있지? 아니, 아니. 버섯돌이 보러 갈게요. 버섯돌이 방에 있어? 어, 나 카메라만 넣을게. 아니, 왜 빨리 기대해. 들어. 아니, 아빠 화장한 거야? 아이돌 화장한 거야. 아이돌 화장. 아이돌 같지 않니? 아니, 귀걸이는 또 왜 했어? 아이돌이니까.
아, 난 내일 데뷔해도 되겠다, 그지 엄마? 아니, 데뷔하면 나가서 엄마 맞을 것 같아. 뭐? 일단 나와봐. 원희야, 이리 와봐. 야, 너에게 감상평을 들어야겠어, 아빠는. 그만 웃어, 임마. 원희부터 아빠에 대한 한줄평. 일단은 뭔가 아이돌 같긴 한데. 그지 아이돌 같대. 아줌마 아이돌. 아줌마. 이거 엄마 티랑 깔맞춤도 했는데. 아줌마 티 맞네. 자, 버섯들이 한 줄 평. 별로. 화장하니까 별로. 그냥 뭐 괜찮은데 화장. 아, 뭔가 아이돌 같지 않아? 아니. 엄마 한 줄 평. 좀비 같아. 좀비라니. 아재돌. 아무튼 아이돌 느낌이 난다는 거네, 아재돌이라는 거는. 아, 잠깐만. 왜? 저 화장품 어디에 썼어? 그 엄마 거. 내 화장품이 어딨냐? 엄마 거 쓰지. 어떤 거? 뭐 그냥 그 서랍에 있던 거, 그 찬장에 있던 거? 아, 진짜! 어디 가! 따라와봐. 왜? 그거 내가 아껴서 썼어. 엄마가 아끼는 거 같아서 아주 조금씩 썼어.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봐. 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상해. 뭐, 임마? 아, 아빠 살 수 있어. 아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카메라 다 갔나 와. 알았어, 내가 새로 사줄게. 새로 사주지? 어. 네, 알았어. 엄마, 그만 째려봐. 멋있지? 아니, 버디 형,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고요. 그리고 아빠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이거 엄마 이제 못 입겠다. 나 여기 축축해. 완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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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새로 사줘. 아니, 뭔가 아이돌 같지 않아? 아니. 아줌마! 아이돌. 아줌돌? 아줌돌. 아, 화장 지우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그럼 그것대로 자게? 그 상태로 나랑 아빠랑 마트 가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아니, 나는